안녕하세요. 오늘 2주차 두 번째 시간 벡터, 리니어 알제브라의 벡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벡터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굳이 이걸 들으실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수준의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굉장히 초기 기초 내용이에요. 벡터라는 뜻은 사실 그 라틴어에서 가진 단어고요. 라틴어에서 시작한 단어고 배달하다, 운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이라고 얘기하면 뭐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실 건데 좌표 평면상의 어떤 데이터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크기만 가지게 되면 스칼라라고 많이 칭합니다. 실제로 한번 보게 되면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벡터의 표현 방법인데 예를 들면 이게 가로의 방향, 이게 세로의 방향이라고 하면 가로만큼 1, 그 다음에 세로만큼 2, 여기에 있는 요게 이 U가 나타내는 벡터다 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사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벡터를 많이 배우는데요. 뭐 이런 식의 이걸 이제 많이 여러분들은 보시고 요걸 계산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성형 OR에서는 옵티마이제이션 OR에서는 사실은 이 2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쓰게 돼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번에 네 개씩 이렇게 벡터가 보통 표현되거나 뭐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뭐 100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변수가 표현되는 고차원의 벡터를 고차원이 굉장히 높은 거죠. 차원이 굉장히 많은 고차원의 벡터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매트릭스 형태로 처리하지만 뭐 그건 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예를 들면 앞에서 봤던 1, 2, 마이너스 1.0, 3.14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실수값, R이 보통 리얼 밸류니까 실수값이거든요. 실수값 상의 포 벡터 또는 포 디멘셔널, 4차원 벡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학 기호에서는 R4, R 위에 4개의 실수를 원소로 가지는 벡터다. 이 벡터 R은 4개의 실수를 원소로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4개의 벡터가 R4에 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포함된다. 이렇게 집합의 기호를 사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사실 벡터의 표현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3-dimensional column vector라고 해서 이렇게 세로로 표시를 할 때도 있고요. 3-dimensional row vector. 뭐 여기 4-dimensional, 5-dimensional 이건 상관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뭐 제로 벡터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3-dimensional 제로 벡터.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벡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계산만 몇 개지 보여드리면 먼저 덧셈 뺄셈 계산입니다. 덧셈은 사실 벡터끼리는 같은 위치, 그러니까 같은 위치라는 건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U랑 V랑 이렇게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더하게 되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더해지게 되죠. 간단하게 실제 예제로 보시면요. 사실 이게 너무 쉬워서 많은 분들이 이걸 왜 하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죠. 2 더하기 2, 2,2 벡터, 2,3 벡터는 요거 두 개 더해주고 요거 두 개 더해져서 죄송합니다. 요거가 같이 더해져서 2 더하기 2 더하기 3은 얼마죠? 7이죠. 7이 들어오는 거고 요거가 더해져서 3개 더하면 10 해서 이렇게 벡터가 들어오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가 계산되고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나중에 다 프로덕트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뭐 똑같은 곱셈이에요. 벡터가 곱셈인데 다 프로덕트라고 보통 부르는데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뭐 지금은 사실 저희가 OR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연산들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뭐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매트릭스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까 그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건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위치에 있는 엘러멘트라는 건 그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 x가 가로의 방향이고 y가 세로의 방향이면 가로만큼 4,2만큼 같다는 거, 4,2만큼 더해줬다는 거고 1,5만큼 더해줬다는 게 이 벡터의 표현이죠.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거 위상수학이나 뭐 이런 기하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는 내용이지만 어찌됐건 이런 개념이라는 거 정도만 넘어가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는 앞에서 2D나 4D을 얘기했는데 일단 머릿속에 2차원 이상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3차원, 아니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죠. 3차원 이상의 벡터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벡터값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4차원부터는 그냥 숫자만 보통 나열을 하고요. 저런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지는 않죠. 단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좌표 평면상에 나타낼 수 있다더라 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벡터에는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그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법칙들이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결합법칙이죠. 여러분, 이게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 값이라도 마찬가지예요.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나, 2, 3 더하기 5 이거는 둘 다 10이죠. 이런 식으로 결합법칙이 벡터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교환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U 플러스 V나 V 플러스 U 이것도 역시 교환법칙에서 적용됩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이런 거를 들으면 야 저거 모든 수학에서 다 되는 거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안 되는 그런 수학 공식들도 수학 어떤 표현식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매트릭스에서는 단순한 곱셈이 잘 안 되죠. 곱셈 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뭐 그런 거라든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된다더라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뭐 그 다음에 스칼라와 벡터의 곱셈. 스칼라라는 거는 방향이 없는 하나의 수죠. 하나의 수. 하나의 수라고 기억하시면 편한데 이렇게 분배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2, 1, 2, 3이라고 하면 2가 여기 곱해지고 여기 곱해지고 여기 곱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분배법칙도 앞에서 배웠듯이 분배법칙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 2가 여기 곱해지고 너무 크게 했네요. 여기 곱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해져가지고 그 모든 값을 합쳐서 더하기가 된다더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지금 5탄데 5, 그 다음에 6, 7에서 둘이 더해주면 10이죠. 10, 10, 12, 14, 12, 14. 뭐 이런 식으로 스칼라 벡터 곱셈이 가능하다더라. 뭐 이런 개념입니다. 사실은 뭐 이미 다 아시는 개념일 거예요. 비교적 어렵지는 않죠? 벡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벡터의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지금 배우는 건 리니어 알제브라 전체가 아니에요. 그냥 리니어 알제브라가 이런 거다 정도로 하고 전혀 이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한다는 차원에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필요 없으신 분들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쉽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매트릭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